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라이너 삐삐편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우리 던전찾기 눌러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네, 10분짜리 강력한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이 블러드 고대 격분이라는 이름의 블러드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던전은 이제 신청해 놓고요. 토르톨라에게 말을 겁니다. 이 말을 너는 이해 못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왜 나를 괴롭히냐는 거죠. 네,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하는 게 무척 재밌는데요. 어쨌든 기둥 열어주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일단은 말소리 들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풍선 보이게요. 오케이, 전체 표시군. 호흡이 안 되는데 거의 논스톱으로 네, 타 유튜버 발언은 안됩니다.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논스톱으로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야수냥꾼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왕초보 가이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토르톨라에게 말을 걸어서 굴레를 벗어나 하고 토르톨라의 자식들 손목인데 별로 쓸데없고요. 고대 정령이 깨어나다 하멜론 토템에게 가면 됩니다. 네, 요거는 지금 사냥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연은 만물의 조화를 추구한다네. 자, 하멜론 토템에게 근데 이 퀘스트가 잘 안 이어져. 이상하다. 퀘스트가 중간중간 끊겨요. 제가 뭔가 퀘스트를 놓치고 온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에시나 쪽에서부터 끊겼거든요. 자, 뭘 놓치고 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에시나의 숲부터 가서 제가 아마 놓친 퀘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퀘스트가 중간에 끊길 리가 없거든요. 아마 아에시나의 숲이나 골드린의 재단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퀘스트를 놓쳤을 것 같아요. 아비아나서부터 퀘스트가 끊겼기 때문에 제가 놓친 퀘스트가 하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은 라이칸토스의 턱에서 제가 놓친 퀘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퀘스트가 끊길 이유가 없는데 저렴 퀘스트를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녹색으로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여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퀘스트가 없어요. 자, 세상의 테두리 없는데 역시 여기가 아니라면 그쵸, 없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성기사 방송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성기사를 1레프터 레벨업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골드린의 재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퀘스트를 놓친 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도 퀘스트가 없습니다. 왜 중간에 퀘스트가 왜 끊기지? 아비아나부터 끊겼어요. 아, 오래 보고 싶어서 좋은 물건 있어. 성기사 레벨링을 원한다. 또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기타 퀘스트. 네, 좀 놀라운데요? 안 보입니다. 퀘스트가 안 보이다니. 와, 던전이라도 떠야 되는데 던전도 안 떠. 퀘스트는 보이질 않고. 아, 잘못 온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퀘스트가 끊겨요. 아비아나 퀘스트도 끊겼고, 그 다음에 지금 토르틀라 퀘스트를 주고 났는데 다음 퀘스트를 안 주는 겁니다. 하뮬론 토템에게 가라 그래서 갔는데 하뮬론 토템이 다음 퀘스트를 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음 퀘스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준다. 이제 레인 페더슨이 주는구나.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자, 더 이상의 피해는 부비치는 요감 정령. 아, 요걸 빼먹었었네. 그죠? 빼먹은 쾌가 있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죠? 제가 좀 제대로 못 봤던 모양입니다. 그때 퀘스트 받을 때도 이상했어. 아니, 왜 저 돌아다니는 저 용암 정령 받는 퀘스트 있었는데 왜 안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네요. 이제야 주네요. 이거 다음에 저 뭐지? 이상한 수정탑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지키는 것까지를 주죠. 네. 네. 루슨 해 가면서 이쪽에 저쪽 저 친구 다니니까 돌아다니면서 네. 최대한 빨리 많이 사냥하면서 다니면 됩니다. 뭐 되게 많아서 퀘스트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하다보면 또 금방 끝나요. 걸어다니면서 논스톱으로 잡아주면 되죠. 싹 다 잡았고요. 돌아갑니다. 네, 한 번에 쓸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심장부 사냥개는 블러드를 쓸 수 있는 특수 야수입니다. 그래서 사격냥꾼이나 생존냥꾼은 이 심장부 사냥개를 쓸 수 없고 심장부 사냥개를 쓰고 싶으시면은 그걸 쓰셔야 됩니다. 황천가오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러드를 쓸 수 있는 패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요거고요. 공대장 하려면 전 캐릭 스킬 다 알고 쿨다운도 알아야 돼. 아니요, 그걸 도와주는 애드온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로 오셨죠?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걸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스킬 중에서 중요한 공생기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흙에 살리라. 아시아 펠라. 네, 요걸 줘야 되죠. 네, 화형 감시기를 이쪽에 있죠. 아무거나 작동시키면 내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때려 잡아야 되겠죠? 어, 이 루팅이 돼? 신기하네. 보통 이런 건 루팅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워낙 빨리 잡기 때문에. 네, 다른 애들이 나올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막은 거예요. 네, 퀘스트 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퀘스트가 아닙니다. 금방 끝나요. 우리가 워낙 세서. 네, 생방송 언제부터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또 언제부터가 언제부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제 켰냐는 건지, 아니면 방송 시작한 게 언제냐는 건지. Is no alarm. 자, 이세라가 나와서 거북이 고대 전령에 신뢰를 얻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신뢰를 얻어서 잘했다는 얘긴데요. 여기서 다음 퀘스트를 안 주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아비아나에서 빼먹은 퀘스트가 있어 분명합니다. 자, 아비아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 퀘스트 안 줘요. 이어지는 퀘스트가 없습니다. 원래 저 노루드 관련된 퀘스트를 줘야 되는데 안 주네요. 아, 노루드가 아니고 다음으로 가는 퀘스트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아마 아비아나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을 겁니다. 절압 퀘스트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참고로 던전은 11분째 힐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힐러를 하면 던전이 잘 뜨느냐, 또 이게 머피의 법칙이 작동이 돼서요 또 잘 안 된다는 거죠. 에, 좋아요. 여기 봐봐요. 하늘구조 옴누론이 퀘스트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못 받고 있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위에 있죠. 이봐, 내가 전에 위에 왔는데 퀘스트 안 주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비아나의 축복이 함께하길. 네, 보고하라고 주는 거죠. 이게 저레벨 퀘스트라서 아마 안 주는 모양인데 이봐요. 사실 확인 임무 거봐요. 저쪽에 가서 또 그 하피디랑 싸우는 퀘스트가 있단 말이죠. 네, 얼른 날아가도록 합시다. 네, 상당히 아름다운 필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트위치에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동굴 통과하는 겁니다. 우린 날아가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네, 굉장히 재미난 질문들이 많은데. 위험한, 네, 공대장은 탱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스리의 하수인, 갑옷의 약점까지. 네, 가면서 하수인 다 잡고요. 갑옷 철판은 가다 보면은 갑옷이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요런 거 루팅하는 겁니다. 요런 거. 네, 여기서 퀘스트 어둠의 고서 이것도 받아주고. 지금 제가 혼자서 해서 이렇게 쾌적한 거지
평소에는 여기서도 대단히 많은 그 갈등이 벌어집니다. 네, 이런 황혼의 돌격전사는 지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려봤자 한참 때려야 되고 이기기도 어려우니까 공격할 필요 없겠고요. 쟤들도 먼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적이 없을 때는 뭐 공격하는 수밖에 없죠. 아, 면역이 아예. 네, 아예 면역이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서 잡는데도 개체수가 모자랍니다. 현실이 이렇죠. 혼자서 애들 때려잡는데도 개체수가 모자라서 저 뒤쪽에 또 있나 보러 가야 될 정도로. 요 위에 있네요. 하나 있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이자의 산이기 때문에 산기슭 절벽 따라서 가야 되는 퀘스트가 많습니다. 자, 하나만 더 처치하면 됩니다. 저 아래 있군요. 여기는 좀 숫자가 많아. 네, 저도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혼자 할 때는 그냥 저기서 기다리지 여기까지 오진 않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스파르타식으로 욕하는 공대장님도 있나요? 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또 저는 공대장 할 때 욕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걸로 압니다. 되게 욕 많이 하시는 분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욕 많이 하신다고 그런 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만렙 이후에 삐삐는 만렙까지 키우는 건 일단 무조건 하고요. 그 후에 파밍도 할 생각입니다. 자, 세세리아의 하수인 갑옷의 약점 해체 작업. 나중에 뵙죠. 어둠의 고성 아래 행방을 찾아. 늘 하늘을 자,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 되고요. 돌격전사 처치하는 건 이제 쉬우니까 그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돌격전사. 아. 이 돌격전사를 이걸로 때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되면 이게 다섯 방을 때리면 완전히 벗겨지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렇게 갑옷 벗겨서 죽이면 돼요. 갑옷 이렇게. 네, 갑옷 벗겨져 나가는 거 보이시죠? 알 발견인데 알은 이제 이 장막 생성기 열어보면은 새끼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나와주길 바라야 되죠. 제가 볼 때 여긴데요, 무조건. 예전에 여기였는데. 아니군요. 저 위쪽이죠, 뭐, 100%죠. 무조건이죠, 여기? 이럴 때도 있죠. 돌아가면서 계속 눌러보면 될 거예요. 나왔다. 자, 이제 알을 보호하면 됩니다. 굿굿.
백조에서 오네. 드로이드들이 와서 알을 데려가는 거죠. 좋았어. 네, 보석 마부 이런 건 꼭 해야 공대들. 안녕하십니까? 왕초보 가이드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보석이랑 마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준비물이에요. 준비물 안 갖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내일 무슨 무슨 수업할 테니까 뭐뭐뭐뭐 가져와 했는데 안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드 할 때는 반드시 보석이랑 마법은 반드시 해가야 되죠. 라이너님, 제가 와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된 늪늪이인데 트롤이라는 종족 어느 식으로 트롤은 사냥꾼이나 주술사가 어울리지 않나? 위험한 그런 생각을 상황입니까? 합니다. 제가 처리하죠. 도적이라든지. 드디어 84레벨. 자, 하나만 더 올리면은, 네, 하나만 더 올리면 나중에 뵙죠. 이제 우리는, 그쵸. 자, 일단은 세스리아 처치하고요, 하나만 더 올리면은 이제 우리 판다리아로 갑니다. 뭐 만내서 울 좀 가라. 황혼의 구원 가라. 네, 그리고 던전 가라고 뜨는 건데요. 네,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던전이 떴습니다. 자, 던전은 수용돌이 누각입니다. 전에 안 했던, 네, 전에 여기 왔다가 퀘스트를 완료를 안 했어요. 네, 요거 완료해주고, 네, 템랩은 높은데 오히려 능력치는 떨어지는. 네, 근데 이게 아마 가속이라서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한, 아, 특화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심장부 사냥개 뽑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해주고요. 네, 그 다음 진행하면 됩니다. 뒤 왜 이래.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불하 사격을 위주로 쓰고요. 당연히 적이 많을 때는 일제 사격 위주로 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눈속 걸고 잡은 다음에, 네, 항상 이런 거는 위치를 보면서 던져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 광포한 야수가 들어갈 때 광포한 야수 주변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포한 야수 주변에서 이제 이게 터지잖아요. 터질 때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 위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포한 야수가 최대한 많은 타깃을 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도발 껐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껐어요. 네, 횃도발이 켜져 있었어요. 네, 항상 여기 포효. 그래서 제가 포효 꺼내놓는 이유가 도발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보시고 포효를 끄면 됩니다. 네, 횃도발
왜냐면 펫도바를 켜놓으면 탱커가 좀 싫어합니다. 드리블도 해야 되고 애들 이거 광치기 좋게 자리도 잡아야 되는데 펫도바를 켜져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펫도바는 꺼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항상 이런 데서 잡을 때는 눈속 싹 걸어주고. 네, 좋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딜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로 에르탄 눈속 언제나 눈속이고요. 우리가 소환수가 안 와서 딜이 제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네, 저쪽 후반기류로 가면 되겠습니다. 잡고요. 네, 빗구름 마루로 오시고 눈속 걸고. 네. 방금 철수는 되게 멋지게 보이려고 쓴 게 아니고요, 잘못 눌렀어요. 실수였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컨트롤 E를 눌러서 따르기를 해서 심장무사님께를 불러왔습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계속 마냥 저걸 때리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아시죠? 저 지금 뒤쪽에 있는 저 녀석을 마냥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저렇게 광쳐야 될 때는 광포한 야수를 이용을 하고요. 눈속을 걸어주고 저 뒤에 있는 애들까지 깔끔하게 데려와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왼쪽으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던 날 트위치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위치를 통해서 라이너TV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알테이로스 잡으면 되겠죠. 자, 순풍 타야 돼요. 순풍 안돼 안돼. 순풍 타야 돼. 순풍 순풍 못 타서. 무조건 바람 방향 보고 순풍 타면 돼요. 그러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눈속부터 돌리고요. 원래는 저거 절 치고 가는 그런 건데 오지 저 안 쳐도 되죠. 어우 사제짤 보셨습니까 방금? 네 사제짤 방금 저의 반격의 사격으로 사제짤이 들어갔습니다. 방금에 애가 보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공격으로는 때릴 수가 없었고 마법공격으로 공격을 해야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냥꾼은 레벨업 방송이 너무너무 쉬운거죠. 워낙 강력하니까요. 잡고 가겠죠? 그냥 지나칠 방법이 없는데 자 방금 짤 보셨죠? 저게 바로 라이너식 짤입니다. 하지만 다음 짤까지 20초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바람의 대신을 상대해줍니다. 잡았죠. 레이드가 아닌 던전에서 냥꾼의 존재를 대신할 존재가 어디도 없다고 하지만 던전에서는 대신할 존재가 아주 많고요. 대신 레이드에서는 사냥꾼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대체 불가능한 쫄딜러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짤 방금 숙련사제 힐 끊어주는 모습 역시 훌륭하군요. 방금 숙련사의 짤이 안되네요. 아깝다. 지금 광포한 야수가 너무 많이 떠서 지금 광포한 야수가 저한테 야수가 엄청 많아요. 광포한 야수가 진짜 많이 떴어. 계속 이게 불이 들어와 있었죠.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다 없다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뛰어내려서 튀어가면 됩니다. 레이드에서는 사냥꾼이 쫄딜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데미지이기 때문에요. 감히 순수한 영역에 발을 디디다니 그럼 사이에 비멸자의 자리는 없다. 네, 굉장히 친절한 아사드라는 친구죠. 자기가 광치기 전에 광칠 자리에다가 미리 이렇게 보호막 만들어주고 저기에서 쉬렴 저기를 피하렴 이렇게 말해주는 잡았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잡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여기였고요. 이제 파티 떠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스리아를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세스리아를 잡으러 가는 라이너의 모습입니다. 무작위로 계속 신청하고요.
계속 손목이 나오는데 이게 좀 저 상자에서 좀 다양한 템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도 어깨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나오고요. 네. 이것 봐요. 템렛만 녹지 기존 거보다 안 좋죠. 녹템이라서 템은 항상 능력치 보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부른 다음에 세스리아를 쓰러뜨렸습니다. 용이었다는 거 알게 되죠. 검은 용. 황천 용?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쫄처리에서는 화법도 좋습니다. 화법도 좋은데, 화법은 이제 캐스팅이 있죠. 캐스팅이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냥꾼은 캐스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누르면 나가는, 조준사격 빼고는 다 누르면 나가는 스킬이라서. 그래서 즉시 대응하기가 좋은 거죠. 무엇보다 평타가 좋기 때문에 사냥꾼은요. 우리 서로 돕는 건 어떨까요? 바람이 그대를 보살피기를. 그러니까 사냥꾼은 원거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평타를 갖고 있는 원거리입니다. 그니까 원거리 뭐 흑마라든지 뭐 마법사 뭐 사제 전부 다 그 캐스팅을 하거나 스킬을 써야 딜이 들어가는데, 근데 사냥꾼은 그냥 평타가 있습니다. 평타가 있기 때문에 꾸준 딜에 있어서는 진짜 꾸준하게 때려줄 수 있죠. 원거리에서 평타를 넣는 것이 바로 사냥꾼이에요. 그게 다른 클래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원거리에서 평타를 집어넣는다. 나머지 원거리들은 평타가 있는 원거리가 없어요. 다 뭘 눌러야 나가는 스킬이에요. 근데 여기는 평타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 크죠. 자, 여기로 내려가면 되나요? 오케이. 평안을 빕니다. 초르나에게 말을 걸고요.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향로로 가서 태워주면 됩니다. 여기서 말이죠. 내 아이들을 해하는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여기서 아비아나를 구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퀘스트를 주는데,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구하장을 불태워라. 네. 여기서 살아있는 마지막 지식의 파수꾼. 네, 요거까지 봤고요. 네. 이 두 개의 퀘스트를 받은 후에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식의 파수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하장을 불태워라.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다음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일단 지식의 파수꾼부터 하러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리지널 시절에는 물론 마법사나 흑마법사도 평타가 있었습니다. 마법봉으로 이제 쏘는 평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거의 데미지가 없다시피 해서요. 사냥꾼에 비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네, 노르두입니다. 노르두에게 말을 걸고요. 자, 화재 진압. 퀘스트 더 있나요? 아, 하나뿐이군요. 네, 저거 그냥 이거 그냥 잡으면 됩니다. 네, 금방금방 잡으니까요. 네, 깔끔하게 다 잡아주면 되죠. 싹 다 잡고
다 잡았습니다. 우린 뭐 금방 잡죠. 불의 휘발물. 예전에 저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 나무 정령들이라서 다 나무들이라서 네 불에 약한 겁니다. 자, 아이시나의 기적. 하멜론 토템에게 숲의 고갱이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네, 숲의 고갱이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숲의 고갱이를 갖고서 여기 아에시나의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를 부활시킨다라는 건데요. 아이시나의 숲으로 가야 되겠군요. 하멜론 토템에게 말을 걸고요. 회복의 발보호대 요거 받아줍니다. 자연은 뭐 쓸 데는 없겠지만. 회복한다네.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다니 그들은 누구인가? 동물의 수호자. 용을 물리친 자, 고대의 용사여. 내 오랜 친구 노르드가 그대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었구나. 생명의 선물.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보다도 더 큰 책임을 부여하노라. 너의 손길 덕분에 이 산은 다시 울창해질 것이다. 하지만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너의 몫이다. 초목을 갖고 오라. 산을 해하는 자를 몰아내라. 내 이름으로 일을 행하라.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네, 아시나가 굉장히 멋지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토르톨라의 복수 여기까지 받고서 다음으로 가면 됩니다. 네, 퀘스트가 좀 라인이 꼬여서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85레벨을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서 85레벨 찍으면 우리는 이제 바로 판다리아로 빛의 숲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빛의 숲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빛의 숲으로 넘어가게 되면 빛의 숲에서 이제 또 이제 판다리아 레벨업이 시작되네요. 판다리아도 되게 짧고요. 요즘은 드레노어도 금방금방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고 저는 예 빨리 만렙 찍어서요. 네, 제 생각에 빨리 만렙 찍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빨리 간만렙 가이드를 삐삐로 찍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템랩 올리는지 이런 것들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삐삐를 빠르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되면은 간만의 가이드는 다른 캐릭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토르톨라에서 말 걸고 토르톨라에 복수해주면 되고요. 일단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서 부화장 볼터 요기 재밌으니까 요거 좀 하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되게 재미난 부분인데 요거를 제 생각엔 요 기믹을 굉장히 활용해서 미니게임 같은 거나 1회로 많이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요걸로 탈 것도 업적하면 탈 것도 얻을 수 있고 요런 게 있었지만 참 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창을 장착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탑니다. 네, 탔죠.
근데 날개짓을 버튼 하면 이거 흔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어지간하면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열받을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서 오른클릭으로 화면 돌려가면서 대상 잡고 4번으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용암 같은 거에 맞으면 데미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최대한 데미지 안 입으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에도 있군요. 최대한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저 너무 잘하죠? 저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이런 방향감각 이런데 제가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격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저.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잘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운전 하나는 제가 진짜 일품이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근데 두 번째 실정. 아시아 펠라. 네, 이번에도 하는 건데 하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새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타임 어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별거 없어요. 어차피 이거 다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애들 잡으면 됩니다. 유후! 너 어딨어? 어, 여깄다. 우후! 우후! 흠흠흠. 여깄구나! 저 이거 완전 신나요! 잘하니까. 잘하면 신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13년차 와우저가 퀘스트 하나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모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신우 딸들. 자, 알까기. 알까기 너무 좋아. 자, 알까기 갑시다. 알까기 이렇게 내려와서 알을 까세요. 이게 알까기입니다. 명당짜리가 몇 군데 있어요. 알려드리죠. 여기서 알까고요. 여기 좋아. 저 밑에 뭐 퀘스트 있었나 그랬는데 아래쪽에 어디더라? 여기였나? 어, 여기도 아닌데 어디 뭐 들어가는 동굴. 어, 여기있다. 여기 뭐 들어가는 동굴 있고 그랬는데 그죠? 어후! 좋아 좋아. 여기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길 발견하고 되게 안전하게 여기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꿀맛이죠? 여기서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 갈아탈 필요가 없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쉽습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호이. 무슨 일이신지요? 가볍게. 아, 이거 다 모았어. 내가 이 퀘스트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황금색이랑 파란색 세 개씩 다 모았어. 네. 아시아 펠라. 네. 이거 천둥으로 바꿔주고요. 아니 버려 이거. 네. 저 이 퀘스트 너무 좋아해요. 여기 퀘스트 너무 재밌어요. 아비아나한테 다시 가야 돼. 그래서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이 처음 하시면은 이게 조작이 좀 헷갈려서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저처럼 빨리는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직업 전문화 레벨업 할 때는 야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생존 냥꾼이 강하기는 되게 강한데 그래도 야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로 와서 아드라니아에게 다시 태어났다 받아주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레벨업이 끝나네요. 네,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85렙 드디어 판다리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